날씨는 폭설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지만 남북관계는 해빙의 기미를 보이면서 중단된 광주 전남과 북한과의 민간 교류 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9년 만에 평양 빵 공장 건립 사업이 가장 먼저 다시 추진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대화 재개의 광주 전남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전남 남북 교류 협의회는 지난 9년 동안 중단된 평양 빵 공장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학 간 친선 배구 경기 개최와 국제 수묵화 교류전에 북한 작가를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남북한 땅끝의 상징성을 공유하는 함경북도에 미역과 이유식 재료를 보내는 인도적인 사업 계획도 다시 검토합니다. 1차적으로 중단된 빵 이 공장을 마무리를 하고 후속적으로 이제 북측과 합의를 해서 일들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 중단된 에너지 자립 마을 구축 사업도 기대됩니다. 초급의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구축하자. 그 사업과 더불어서 패키지로 이제 몇 가지 개발 협력 사업들을 좀 전개해보자. 지난 2008년 평양 배합사료 공장과 평양 청국장 공장 건립 이후 중단된 광주 전남의 남북 교류. 남북 대화가 열리면서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